동영상 했다가 나중에 써먹는 욕? 어, 이게, 이런 거 다 배경화면이지, 뭐. 배경화면? 응. 좋은 게 이게? 여기다가 음성만 입히면 돼. 멋진 아저씨? 아유, 너무 많죠. 너무 좋죠. 제가 유튜브 방송 하거든요. 예? 유튜브 방송. 어. 장모 카페에 딱 오셔요. 엄청 이뻐. 어? 이게 다 장미예요. 이건 완전 나는 가시 없는 장미만이거든요. 네. 가시 있는 장미 싫어서 이게 다 하얀 꽃이에요. 이건 하얀 장미예요. 오. 너무 이뻐 이거 피면. 그렇죠. 저기는 네. 넘어가는 거는 약간 다 장미인데 찔레꽃이 네. 아니야. 그런 건 나는 찔려서 싫어해. 어, 하얀 장미. 여기는 하얀 장미. 이건 하얀 장미잖아요. 하얀 장미. 하얀 장미. 이건 흰 장미가 딱 피고. 지금 5월이니까 곧 피겠네요, 이제? 이제 피면 뭐, 완전 장미가 완전 다 덮여. 어, 5월에, 5월이 장미 계절이라고. 한 이달 하순쯤이나 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미 피면 진짜 예뻐. 아유, 다시 와야 되겠네요. 장미 피면 전체가 다 장미예요. 하얗고 빨갛고 물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정원에 대해서 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정원은, 네. 아, 저... 아니, 마스크 쓰고. 네. 응. 아니 소리가 잘 안 들면 괜찮아 진짜 아니 뭐 아니 아니 마스크 아니 안 쪽팔려갖고 지금 꼬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리가 안 들려요 마스크 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소리 저 뭐 설명하면 되는데 아, 아, 여기 앉으셨네 여기 아 여기 좋네 대기하면 좋아 아유 이거 좋네 좋네 꽃이 우리 동장님 이거 어떠세요 여기 와보시니까 아유 아주 좋죠 이게 꽃이 얼마나 좋아 이게 응. 어떻게 저기 회인의 그 어, 고향집보다 나아요? 아이고 이게 아유 이거 갖고 이까지 땀과 정성이 그냥 모아 모아 들어간 거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야. 그러게 이게 와우 정말 이 갖고 오느라고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정성이. 마스크 쓰면 안 돼. 마스크 쓰면 마스크 벗어야지. 마스크 쓰면은 소리가 안 나오. 그냥 뭐 어때요? 응? 들려 들려. 지금 코로나 아니, 시기이기 때문에 다 썼어도 이해를 합니다. 네, 이 정원이요? 무슨 콘셉이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이게 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다 제 손으로 이 잔디도 한 4천 장을 한 제가 2, 3일에 혼자 깔았어요. 공구리 치는 거서부터 저 계지 짓는 거부터 이 나무 이거 지똥나무거든요. 이게 이것도 제가 혼자 다 심은 거예요. 어, 네, 이렇게 커. 처음에 언제 오셨어요? 한 4년 전? 4년 전에? 네. 4년 동안에 이렇게 갖고 있어요? 4년, 너 했으러 5년 돼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통, 뭐, 그 정성이 아니네요. 이렇게 멋지게 꾸며놔가지고. 아, 근데 우리 손녀딸들, 손자, 손녀들 와서 뛰어놀게. 아파트 살다 보니까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문에. 여기 오면 그냥 뛰어놀고 이런 야채 같은 것도 우리 손자 손녀가 와서 심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9살인데 그런 걸 체험을 하는 거야. 꽃이 어떻게 피는 것도 알고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좀 바꿔서 좀 그 여기 그 뭐라 그래 집 이름을 정했나요 혹시 여기 뭐 지금은 고운농장인데 고운농장 예, 좀 있으면 우리, 어, 저기, 우리 손녀딸이 서우예요. 어. 서우 농장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 서우 농장으로? 예, 우리 손녀딸. 어, 손녀딸 이름으로? 네. 어. 지금 현재는 고운 농장. 어, 손녀딸 몇 살이에요? 좀 9살이에요. 9살? 그, 저기, 네. 아드님 손녀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예선녀, 딸. 예선녀. 예선녀. 어, 요즘은 예선녀도 그냥 정말 네. 신선녀하고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예선녀 거라. 아, 예선녀한테 주는 거라고? 네. 아. 복 받았네. 복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갖고서 나중에 애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하다 보면 삭막하잖아. 고기잖아 묶어 먹잖아. 주일마다 와서 거 먹고 물장난하고 짐승들 산책시키고 닭장에서 알끈에다가 쪄 먹고 그런 걸 체험하게끔. 요즘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땅을 언제 사셨어요? 이거를 제가 뭐 이거를 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 좋은 데서 물가에다 샀겠죠. 저기다 저 개발을 하려고 산 거예요. 이거 진입로로. 근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그냥 이걸로 한 거지. 원래는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 저기 저는 여기
오라 그래서 여기 네. 고은 언니가 원래 딸기 받으시러 유명하잖아요. 저 네. 고은 삼 뭐 저쪽에 네. 네. 딸기 받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네. 아 이렇게 멋진 데로 왔어요. 저 딸기 받 들리는 오가는 길에 꼭 들려요.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시구나. 저기 이 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 좀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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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꽃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꽃 이름. 저 안에 들어가보셨어요? 네. 아, 안 들어가보세요. 같이 좀 들어가서. 네, 우리 동장님도 같이. 같이. 이건 대추나무가. 대추나무. 대추나무가. 너무 맛있어요. 대추예요. 대추. 네, 여기서 한 몇 킬로씩 따요. 대추 하면은 또 우리 동장님이 회인면에 대추 농장이 있습니다. 대추 농장 지금. 거기에서 다 갖고 온 거야. 어때요? 저기 잘 갖고 왔나요? 어떻게 공장님? 너무 가지가 달어. 아하. 가지가. 쳐야 돼. 네, 가지가 좀 더 쳐놔야 되는구나. 여기 이런 거 잘라내야 돼. 잘라. 역시 전문가가 역시 보는 눈이 또 드네. 대추나무 저는 한 줄 모르는 거야. 저 사과나무 같은 것도 잘 알겠네요. 아 사과나무 잘 모르고. 대추는 정말 아주 달인 박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언제 잘라야 돼? 아니 벌써 잘랐어요 지금. 지금 잘라도 돼 지금도. 그럼 올해는 내비두고? 아니 지금도 자르면 돼 지금도. 저 저것도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가 막 여기 있네요. 요거 공원에서 해인 그분이 다 갖다 준 거야. 딱 별로 다. 대추나무는 어떻게 저기 번식을 뭘로 하죠? 어떻게 하는 거죠? 히무지 뭐 히무지로 하나요? 접지나 뭐 어떻게 되는? 아니요. 대추는. 자 우리 전문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나와. 응? 네? 뿌리 이쪽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잘라시면 돼. 근데 이제, 잘라서 뿌리 나오는 거를. 그걸 뭐라 그래요? 왜 용어가 있던데, 뭐, 히무지가 있고 뭐. 분주목? 분주목. 분주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접붙이는 건 전묘라고 하고, 이게 저 사철나무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분주목. 분주목. 소나무도 그래요. 소나무도? 소나무도 몇 그루가 지금 새끼가 쳤어요. 소나무도 저기. 몰라요? 신기하죠? 난 제일 신기해. 소나무가 그렇게 나오는 거. 소나무가, 나는 좀. 나 이거 탈까봐 이렇게 두꺼운 거 입어요. 이 소나무도 이게 다 났는데 여기 보세요. 소나무가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소나무가 여기 있죠. 저기 뻗쳐갖고 저기 하나 났죠. 거기도 나죠. 저게 씨로 난 게 아니고 씨로 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죠. 이게 난 거예요. 이 저 큰 소나무에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여기 다 나잖아요 이런데 그렇게 나잖아요 소나무가 그렇게 그러네. 씨가 난 건가? 씨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뻗치는 거예요. 씨가 튀어 나와 떨어질 것 같은데 한 번만. 정말 이렇게 또 아니 뿌리가 나면 그 조조조나 나야지. 그렇죠. 씨 이런 여기서 씨가 떨어지나요? 씨가 떨어 씨가 날려서 원래 이거 벌써 작년에 이렇게 떨어진 건 이렇게 컸어요. 1년 만에. 저는 심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신기하다니까요. 신기하네요. 많이 나요, 곳곳에. 이 자연의 생명력이. 엄청 가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연 생명. 들어봐요. 이런 데 나지. 저기도 나지. 아주 하나 빼서 이렇게 나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저기 펍 줘봐요. 내가 저 잘라줄게, 저거. 지금. 저도 엄청 잘 잘라요. 어디 잘르라는 거면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니, 전문가가 한번 잘라드린대요. 내가 다 자를게. 예? 우리 저 강세 동장님이 좀 잘라주세요. 강세. 자를 거 저기 안에도 보였어요. 지금 이거는 컸잖아요. 저 안에 이제 조그맣게 머목을 갖다 심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몰라갖고, 처음에 풀 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기, 저 톱으로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전문가가 한번 잘라보게. 아니, 요거를 부터 해주세요. 이런 거. 어떤 거? 지금 얘들 애기잖아요. 여기.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저는 몰라가지고. 깜찍아! 저 개 진돗개예요? 진돗개인가? 처음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예, 대추나무네요? 대추는 진짜 맛있어요. 아, 벌써 열렸어요? 아니, 이게 맛있다고. 이거는 이제 묘목으로 심은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처음에, 여기 밑에 여기 다 따주고, 여기까지 따주고, 저기, 처음에 요거 한 가지, 요거, 이제,
요거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요건 잘라줘야 돼. 이만큼? 요만 잘라줘야 돼. 지금 잘라요? 네. 자르면 네. 여기서 이제 하나가 여기서 가지가 눈이 여기서 다시 나와. 네. 나오면은 요 세 가지 정도는 이거 가지고 1차, 네. 2차 요 올라와서 여기서 또 세 가지를 받는 거야. 그러면 2층. 그다음에 또 요만큼 올라서 3층. 아.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잘라가지고 원순을 봐. 이렇게 원순을 한 순 하나를 받아야 돼. 어, 이게 대추나무가 옆으로 좀 뻗어야 되나요? 나가지. 그렇지. 위에서 봐서 햇빛을 봐서 네.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 이게. 그리고 얘는 아주 못쓰게 생겼다. 아니, 못생겼네. 굉장히 못생겼네. 그러니까 얘를 없애야 되나요? 예. 네. 얘를 없애.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 얘를 살려야 되는 거, 얘를 살려야 되는 거. 내가 이걸 없애. 이거 뭐야? 뿌리가 두 개요? 뿌리가 두 개인 게 아니라 옆에서 삐져나와서 여기 자르 이거 밑에 바퀴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래서 여기서 올해 여기서 요번에 잘라가지고 여기서 새순을 받아 올려요 여기. 새순을 받아 올려야 돼 이렇게. 새순을 받아 올려. 새순. 얘를 어디서 자르라고? 이거 밑에 바짝 잘라야지 밑에. 바짝 자르고. 밑에 바짝 자르고. 이것도 여기 자르고. 그거 잘라버리고. 응, 자르고. 그러고 여기 순이. 여기 자르고. 순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해요. 이쪽에 왜, 아, 여기 순이 있네. 그러면 하나, 둘, 이게 순이 좋은 게 이거네.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를 남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톱을 이따 갖고 와야 되겠다. 요거, 나 얘가 제일 문제였었어. 이거 잘라야 돼. 과감없이. 이거, 여기도 자르고. 그래서 잘라. 그 영양분이 분산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원순에 하나 사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도 뭐 돼? 세 가지. 그러니까 얘는 요까지는 다 잘라버려. 밑에는 싹 잘라. 이렇게 자르고. 저기 얘도 잘라.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거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아니, 이렇게 위에서 봐서 골고루 나가게 가지가. 다 골고루 나갔네 요거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이거 세 개 정도 나. 여기 자르면 얘는요. 일단 여기로 자르면 여기서 순이 하나 다시 나와. 예. 다시 커. 이건 이거대로 밑에 크고. 예. 이거 자르고 나고. 이거 자르고. 옆대고. 얘는요. 이것도 가지를 갖다가 여기를 자르고 하나 둘 세 개를 키워요. 여기서 잘라요? 네. 여기서 순이 하나 올라가야 되니까. 순이 하나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이것도 잘라봐야 돼. 이것도. 어디 그만큼 잘라야 돼? 하나, 둘, 세 개 정도 남기고. 이렇게 바짝 잘라야 돼? 바짝 잘라야 돼, 바짝. 그래서 여기서 잘라라 그랬네? 여기죠. 얘 살리고. 여기 밑에를 잘라. 밑에다 얘도 순이. 예. 순이 하나 여기서 받는 거. 여기서 받는 거. 얘도 없어요? 네, 없어요. 톱 가져와요. 바로 자르게 아주. 톱을 가져오세요. 아주 자르게. 우리 이제 대추 박사님이 잘 왔네 여기 오늘. 응? 아, 대추 박사님. 대추는 몇 년생부터 씨가 이제 열리나요? 참? 대추가 열리나요? 당해년부터. 예? 당해년부터부터? 응. 그렇게 빨리? 응. 오, 빠르네. 그럼 이 나무도 지금 열릴 수 있다는 거네? 어, 달리죠, 이거, 달려.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장차 이게 저기 잘 퍼져야 돼. 일단 이거 먼저 잘라줘, 이거 밑에. 이 녀석, 바짝 잘라, 바짝. 아유, 과감하게 자르시네. 박사님이 또 자르려고 또.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네요. 그 맞아. 여기도 바짝 자르고. 아이고. 과감하게 자르시네, 진짜. 여기? 일단 잘라봐요, 일단. 여기? 가만 있어봐요. 이거 일단 빼내고. 이걸 지금 전지한다고 그러나요? 젖지? 전지? 가시를 다 잘라버려요. 인삼에서. 가시 잘라야 돼, 가시. 아주 막, 가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잡지 못 잡아요. 가시나, 이.
아이고, 저 대추나무 가지도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감하게 잘라버리시네. 엄청 많이 맺었어. 이게 엄청 맛있어. 우리 친구가 갖다 준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추나무를 지금 저기 수영을 잡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아깝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사람 무릎 정도에서 세 가지를 받아야 돼. 세 가지를 받으면 조금 크면 요 허리 정도 올라와. 그럼 허리 정도. 여기서 잘라줘야 돼. 허리 정도에서.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어차피 밑에 없으니까 하나 밑에 있는 게 뭐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게 순이 있어? 순. 있잖아요, 순.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요거 남길까? 그래야죠. 이거까지는 남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어차피 햇빛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야. 이 크면 하나, 한 가지를 뽑고, 일을 뽑고, 하나, 일을 뽑고, 일을 뽑고. 네 가지를 받아요, 그러면. 요건 잘라야 되는데, 요건 잘라야 돼. 아까운 거면 세 가지를 갖다 어떻게 받았냐. 그럼 이거. 얘를 없애면 어때? 얘가 없어? 그래도 괜찮건데? 얘를 없애야지. 그래도 괜찮, 그래도. 이래야지 얘가 저 햇빛을 잘 받지. 여기가 엉망이니까 여기서. 여기 순 나오니까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순 하나 나오니까. 얘도 잘라요? 여기도 순 나오는데? 아니, 순 하나만 받아야 돼, 하나만. 하나만? 아이고, 다시 잘 잘라줘. 아, 됐어. 이걸로 전지가위로 잘라줬는데, 여기 있죠. 딱, 여기 또 잘라주면 돼. 그러면 여기 순 나오는 여기죠? 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크고, 요 안에 있는 건 이렇게 뜯어줘야 돼. 안에 나오는 거 뜯어줘. 요 나오는 거 여기 가면, 여기서 이제 컸단 말이야. 크고, 여기도 이 끝에 나오는 거 키우고, 요거 끝에 나오면 이걸 또 뜯어줘야 돼. 이렇게 뜯어줘. 알았어.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알았죠? 예. 요거는 어때요, 요거? 이것도 일단은 한 여기쯤 끊어봐요. 여기쯤 끊어야지 이게 나와. 여기쯤. 얘들을. 아, 그건 일단 냅두고 여기쯤 끊어봐요. 여기요? 예. 여기쯤. 이건 너무 잘 자란 거 아닌가? 아니야 잘 자라는 게. 근데 나중에 위로 자라면 따기도 힘들고. 아니야, 따는 건 힘든 게 아니라 여기를 일단 잘라봐. 여기. 그런가? 아, 옆으로 자라야 되니까. 예, 그걸 빡 잘라. 얘 없애라고? 네, 없애요. 여기도 과감하시네. 세 가지를 갖다가 세 가지 정도.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얘는 괜찮아요. 괜찮아? 혹시 이런 거 만져. 그럼 이 밑에 형 잘라 그러면. 얘들 만져. 전지가 이렇게 터지는데. 저 밑에 이거 그 밑에 딱 따져요. 너무 아까워하니까 그러면. 응? 아니지. 그거는 햇빛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같아. 아니. 그래도 문제가 있어. 나중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 이것도 지금 바로 지금 가지고. 이거는 복숭아 나무인가요? 배 나무인가요? 사과나무. 다 잘라. 그 나무도 좀 우짤한 것 같다. 네. 너무 가지가 많아요. 가지가 많죠, 그것도. 칼로 잘라야지. 그러고 얘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라야지, 그것도.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니, 그걸 잘라. 그거. 여기를요? 고기를 잘라요. 봐봐, 어느 걸 잘라야 되는 거 잘 보셔요. 아니, 그거 잘라야 돼요. 그거 너무 가지가 많아. 얘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걸 가지를 벌려줘 있죠. 벌려주면 돼. 얘를 잘라요? 아, 예, 그걸 잘라요. 그걸 잘라요. 균형이 맞는 건가? 잘랐어. 이게 지금 몇 년생이에요, 지금? 이거 이제 1년, 2년생이에요. 2년생? 어, 잘 자란다. 가지 거도는 한 5년 생겼어, 5년. 근데? 성기똥. 2년 됐어요? 이제 3년 애기인데 이렇게 잘 자라요? 이것도 여기 자르고. 여기 가운데. 일단 근데 대추가 맛있다는 거. 무지 맛있어. 우리 대추를 한번 해줘야 되겠네. 거기 또 있어요, 밭에. 갖다 심을게. 하여튼. 가지를 이런 거 안 해드라는 건 잘라줘야 돼. 네. 안 해야 돼. 우리 박사님이 해인해서. 이런 거? 아니.
가지가 안에 있는 거. 얘도? 이런 가지. 어. 이런 가지를 이게 잘라줘야 돼. 안에. 전지가를 잘라야 돼. 네, 그래서 저 전지가를. 그리고 요걸 갖다 기왕이면 이렇게 벌려줘, 이렇게. 네. 햇빛이 이게 통하게. 얘도 싸가졌지. 네, 네. 그것도. 얘도? 여기도 네, 잘라, 잘라. 얘도? 자르고 이거를 벌려. 벌려줘, 이렇게. 벌려줘, 이렇게. 벌려줘. 이것도 안에 들어온, 이, 안에 들어온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네네. 잘라줘요. 안, 안으로 들어온 거. 이것도 안에 들어오면 잘라주고. 그러면 이게 가지가 이런 것도 잘라주고, 안에가 어. 헌해. 헌해져요. 그, 그래야지만, 벌려주고,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네. 이게 드문드문 해도 알이 커져요. 네네. 이 알이 이래도 엄청 커지더라고요. 엄청 커요, 우리 알이. 이만식에. 이제 알았으니까 과감하게 잘라. 아주 아까워 죽었어. 근데 막 이거 다 잘라버린 거예요, 얘들. 사과도, 사과는 전진이 잘 한 것 같은데? 어떤가? 아니요. 네? 사과도 달한 것 같은데? 얘, 얘들은 미니사과예요. 미니사과? 요만한 거? 근데 엄청 맛있어요. 요만한데 비싸잖아요. 속이 황금색이에요. 너무 커갖고 소독하기가 나빠갖고 제가 완전 반도막 내버렸어. 예, 뭐 여장부시네, 여장부셔. 가을에 또 오라고 자꾸 맛있다고 그러시네. 엄청 맛있어요. 얘들은 이 맛이 감사봐. 여기 와서 소재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말. 소재를 구하면 돼. 저쪽으로는 복숭아. 복숭아. 저 한쪽으로는. 저 하얀 건 뭐예요? 저건 꽃사과라는 거예요. 꽃사과? 보는 거. 어, 보는 거. 예, 인전 저 가생이 조금. 저기. 복숭아. 매실. 매실. 아, 매실이다, 저 매실. 매실이 좀 많이 열리고요. 매실, 매실. 전지한 거예요. 엄청 많이 큰 건데 잘랐어요. 아이고, 이거,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시겠네요. 완전 너무, 이제, 소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이제, 뭐, 벌통도 있나요? 네? 벌통도 있어. 벌들이 날아오네? 아, 벌들 당연히 날아오죠. 그 때문에. 응. 꽃을 읽어야지 열매가 열리지, 벌이. 벌들이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 수분 수분만 시키는데. 사과가 있어요. 어유 토종닭인가요? 청계닭이에요. 청계닭이에요? 멋있죠? 어이구. 미니 정원. 네. 새벽에 울어요? 대낮 때 나오고 하루 종일. 저 멍멍이는 얘는 무슨 종류인가요? 사냥개. 사냥개고. 쟤는 진돗개 같은데. 진돗개. 예, 네, 털맛 진돗개. 네. 굉장히 저 붙임성 있고 막 꼬리를 치고 그러나요? 네, 엄청 귀여워요. 응. 저기를 아니. 아 얘가 막 아니 이쁜 짓도 하고 이쁜 짓을 하더라고. 안 물죠? 아유, 여기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네. 여기 멋진데. 예?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그냥 예. 이쪽에. 식물원이네, 식물원. 야생화 쪽에, 저는 오. 야생화. 아, 야생화? 예, 예. 그래서 야생화를 좋아해서, 뭐,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계속 펴. 피고 지고. 또 낙엽이 떨어졌다가 또 봄 되면 탁 싹이 올라. 그래서 저는 요게 뭐죠? 무슨 저기 아이비. 아이비. 너무 많아 갖고 막 너무 잘 자라요. 이거 저기 그 아파트 내에서 키우는 거네. 네. 아니요. 근데 겨울에 눈 속에서도 커요. 글쎄 아파트에서 이게 덩굴로다가. 네. 너무 잘. 아유, 이건 뭐 부처님 것 같아요, 이거. 응? 네? 부처님 뭐 저 그런 부처님 연꽃. 연꽃. 연꽃에서 부처님 나오는 거? 연꽃. 아이고, 이거 진짜, 그 이거 뭐라 그러지? 꽃이었는데, 옛날에 이런 거 있죠. 개구리밥이라고. 개구리밥. 네, 개구리밥. 이거는 저기 허브 같은데? 허브예요. 응, 허브 좋다. 로즈마리 아니에요? 로즈마리. 네. 좋아.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이 꽃은? 나울이라고. 나울이? 여기서 이제 다육이 좋다. 아이고. 아기자기하게 잘 가꾸셨네. 이거 이렇게 키우면 진짜로 잠시도 쉴 날이 없어. 쉴 날이 없지, 진짜. 진짜 쉴 날이 없지. 집이 제가 가학단지거든. 오창. 오창이에요? 예, 예. 가학단지. 그럼 여기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다면 하루도,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와본 적 없어. 아, 그럼 여기 살으셔야지, 여기서. 저는 여기 살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살아요. 그럼 가까운 여기, 저, 동남지구로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그 오천과학단지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살기가 진짜. 야, 이것도 양해 참. 이건 선인장인가? 다육이에요. 다육이, 다육이, 다육이. 선인장. 아이고. 선인장은 좀 안 키워. 까시 싫어. 아이고, 아까 보니까 다른 사람 노래 불렀는데, 배짱이 넌 노래 부르고 케미는 이라고 그러대. 응? 저는 이래요. 글쎄.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뭐, 잘 아니, 알아요. 노래로 알게 됐겠죠. 노래로? 아니, 뭐 연주. 하셨었어요? 응? 뭐, 세무서 뭐. 동장님, 아니야, 아니야. 동장님. 동장님. 세무과장님 하시고 동장님. 지금 동장님이라고? 아니, 이제 아, 퇴직하시고. 있어요. 엊그제 퇴직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 이제 놀지 뭐. 지금 저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이제 다님. 유튜브도 하고 이제. 제일 좋은 적이네. 연금 뭐 따박따박 나오고 뭐.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연배겄다. 60대 중반이에요? 아니에요. 둘 됐어? 저 60 초반. 초, 6, 아니 6도, 6, 갓 60 넘었어요, 이제. 그럼 애들이고. 나는 전, 내가 만약에 젊었으면, 진짜 일 무서워하지 않겠어. 근데 좀 더, 아우, 나이가 좀 드니까. 뭐, 그러게요. 무리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 무리를 안 해요. 진짜 저거 친 거, 집이라고 저거 친 거. 저거 쳤어, 저거? 내가 한 거예요. 그 공구리트도 내가 다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쳐? 아니, 그, 자연인 같으네요, 그러면. 자연인들이 다 집을 자기가 짓던데. 전 제가 해요. 응? 이 동네에서 좀 가까워서 그러지, 여기도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네. 그럼요. 응. 뭐 하려고 이거를, 내가 여기서 무슨 큰 수익성이 있어서 돈을 들여서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내가 이걸 그냥 오매가면서 취미를 하는 건데, 응. 내 스스로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응. 돈 들여서 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뭔가 그러게. 수익이 좀 나오면 좋을 텐데, 그지? 아! 이제 대추 나오잖아, 대추 사과 나오잖아, 이제. 이 원래 이 다육이를 팔아요. 팔았어요. 응. 작년에는 무지 팔았어요. 이제 다 팔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 봄에 절로 나가려고 했어. 저기 큰 길가에 땅이 있거든. 거기서 매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생산지고 생산하고 저 땅을 다 갖고 다육이를 다 마당에다 심고 땅에다. 그런데 코로나 때 못 나갔잖아. 그래서 스톱 상태라 내가 꽃도 준비를 안 했지. 다 팔린 상태고 그냥 남은 거야, 이거는. 그 차놈은 더 많이 내가 해놓지, 엄청 많이 내가 해놓는데. 그동안 다육이로다 수익사업을 했구나. 그렇죠. 이걸로 하죠. 봄에는 많이 팔렸죠. 저기 오다 보면 남일면 사무소 앞에 여기 저기 다육이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있죠, 다. 그때 보니까 뭐, 아주 뭐, 보니까. 그러게요. 이런 거, 저런 거 봐, 저거 얼마나 저 예쁘게 생겼어. 잘 꼽네. 큰 거는 다 팔렸지. 내가 몇 년씩, 한 7, 8년, 10년씩 소장했던 거는 다 팔렸어요. 여기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사갔지. 한 몇 년에. 요, 노인잔치 됐었잖아, 여기서. 다. 저 뒤에 그 나온 뭐죠? 장미인데 엄청 이뻤어요. 아쉬움, 진짜 이거. 아, 이미 폈구나. 온실이라 폈다가 졌구나. 이 장미가 색깔이 이름 말할 수 없는 이뻤어. 아이고 아깝다. 희귀종이라 이거. 아 이것도 봐, 저 것도 멋있잖아요. 응. 응. 이거는 가서 봐, 이게 지금 생물인가? 네, 생물이에요. 저기 뭐 공기정화 된다고 하는 거. 밑으로 보네, 밑으로. 요것도 장미고요. 이것도. 예, 이것도 장미예요. 근데 다 졌어요. 엄청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실이라 빨리 폈네요. 저기 한 3마리만 다 폈어요. 내가 여기를 바빠갖고 2, 3일 이틀 못 들어왔더니 다 죽었어. 이런 게 시들시들하네. 예. 나 나오잖아 이제. 내가 바빠갖고 공구리 치고 막 그랬거든. 공구리 쳤어요? 여기서? 어제는 공구리 치고 방부목에 저런 거 저 칠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패가 없어. 그거 페인트 치라고 뭐 그랬더니 여기를 내가 못 들어봤고. 그 법정 스님 얘기 아시죠? 네네. 법성 스님이 그 무소유를 얘기하면서 네네. 이제 누구한테 난을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 난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냥 비료도 사고 해가지고 청성금 키웠는데 네. 어느 날 출타를 했는데 네. 그냥 난을 밖에 두고 출타를 한 걸 모르고 그냥 한참 가서 손님 만나고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밖에 뒀구나. 그래서 약속을 캔슬하고 그냥 부랴부랴 갔더니 난초가 시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고 뭐 했더니 이게 이제 좀 살아가고 해서 이제 다시 갖고 왔는데, 아, 거기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난 하나에도 욕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그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그 난에서 그 무소유란 어떤 그런 개념을 창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랑해야지. 제가 여기 있는 거 딱 오면 이 꽃이 어디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뭐 하나하나 가서 지다보는 안 봐도 딱 눈으로 보면 한 번씩 딱 눈이 마주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저 농장주님 그 사랑을 먹고 자는 자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사랑을 먹고 정말. 사랑 안 주면 다들 금방. 이틀 요기를 못 들어왔다고 저렇게 시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물을 안 주니까 내가 본 거지. 예, 시들어요. 그리고 이거 덥고. 그러니까는 뭐든지 사람이나 꽃도 내가 사랑을 줘야지. 사랑을 받는 거. 절대 안. 사람도 돼.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짐승도 그렇고. 네. 식물도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내가 짐승을 내가 이렇게 애쓰니까 나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차가 내가 잘못된 사람이래. 저는 아니, 저 밖에 있는 배짱이 너 어떻게 하는 게 저거? 나는 얘들 밥은 안 먹. 여기 요건 금붕어인가요? 뭔거죠? 구피 열대. 구피 열대요. 예. 이게. 엄청 예뻐요. 크상 크게 더 크게 안 자라나요? 아, 크죠. 근데 생기도 엄청 많이 나죠. 봐봐. 많아요. 저 안으로 아이고, 더우니까. 이 저기 사진에 좀 멋있네. 얘가 저 지금 그늘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엄청 많은 거예요. 아우 열대어. 쿠 뭐라고요? 열대어 이름이? 쿠피. 네. 쿠피. 권신욕이 너무 좋지. 권신욕이. 지금 제 어미는 아니죠? 어미예요? 어미 듣죠. 어미 듣구나. 새끼 듣고, 어미. 너 이거 왜 팠어? 아, 이놈이가? 우리, 멍멍이 이름이 뭡니까? 이쁜이에요. 이쁜이. 이쁘게 생겼어, 진짜. 진돗개. 이쁘게 생겼나? 아유. 안무네. 이쁜이. 아니, 뭐, 아까 보니까 이쁜 짓을 하더라고, 막. 이쁜이. 어, 깜신아. 깜신이지. 깜신이. 아니, 쟤도 여자애인가요? 뭐, 우리 닭들 봐봐요. 얘네들. 너무 이쁘죠? 아유, 닭들. 저기 알 많이 나놨네. 알 무지 많이 나놨어. 아이고. 아이쁜 애들. 그, 얘네들이 토종닭은 아니죠? 저기 청개닭. 청개닭. 네. 저기도 알 무지 많이 나놨네. 꺼내야지. 아, 여기 있어, 알이. 거기, 아니야. 세 개. 하루에 한 10개 가까이 꺼내요. 7, 8개. 많이 내나? 청계알. 청계알이 유명하잖아. 좋잖아. 문 닫아야지. 다 그럼 당 나오고. 안 나가요? 어이구. 무슨 저기 새알 같다. 새파리딩도 하잖아. 그래서 청계알이에요. 새알이 무슨 새알 같다. 근데 이게 다가리 아니고 단백질이 이렇게만 되잖아. 청결. 근데 이제 그 닭이 알을 품잖아요. 네. 어떨 때 아무 알을 품죠? 이제 얘들이 벌써 알을 품을 때가 됐어요. 얘들 다 자연부한 거예요? 자연부한데 얘네들이 이제 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본능이. 있죠.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아, 따뜻하면. 추면 안 품어. 얘들이 품어서 날 수 있겠다 싶을 때 품어요. 21일 되면 딱 넣어. 그래서 21일 되면. 네, 저 자연부한 부하에서 나온 애들. 저기 우리 집을 배경으로 해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 멘트. 우리 저 서호농장. 서호농장에 놀러 오세요. 서호농장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네,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